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팬텀템을 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되네, 그래도. 팔수 있는 게 무기, 벨트. 펜던트는 파는 거 의미 없을 것 같고, 펜던트는 빼고, 일주업의 위대미, 보보공예, 공공예, 18성짜리 이걸 팔고요. 그 다음에 6의 32 벨트, 6의 63에 에디 2.5줄짜리, 5의 76에 럭 20이 덜 올랐고요. 공이 10 높은 거고, 16% 에디 2.5줄, 그리고 5의 48에 에디 2.5줄. 그 다음에 모자가 5에 54, 21% 에디 2줄, 숄더 18%에 07에 럭이 롤은 2%에다가 장갑은 104 추업에 크리 올텐 6%, 00 럭시. 그냥 팔면 또 재미없으니까 장갑 큐브나 좀 한번 해보고 바꿔볼까요? 그랜드지. 그렇지. 그냥 팔면 또 재미없으니 장갑 옵션이나 한번 띄워볼까요? 뭐지? 요새 큐브로 돈을 너무 많이 잃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 잃었어. 느낌이 좋아. 괜히 팔러 온게 아닌 것 같아. 도전은 아름답다. 이게 얼마지? 바꿔놓은데? 까비요! 아쉽습니다. 30% 아쉽습니다. 30% 나쁘지 않았는데. 아쉽구만. 그대로인데? 오르긴 올랐는데. 109% 올라가지고. 돌려보자. 괜히 간을 보네. 그만 돌리라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간보기 안 되지. 이번에는 인트 15%네. 안 되지. 간보기 안 되지. 자꾸 약 올리네. 이번에 덱스 HP네. 야, 잔인하네, 이거 큐브. 야, 씨. 잔인한 큐브야. 12, 12 구는 무진장 나오네. 벌써 3세트 썼다고요? 아니, 이러면은 10억 아니야? 마이너스인데, 결국에는. 이러면 10억 아니야. 벌써 10억을 썼단 말인가. 순식간이군, 돈 날라가는. 나왔는데, 아씨. 괜히 했다. 럭3% 올렸다고 10억을 올릴 수 있을까? 5억 썼잖아. 재밌군. 일단은 그럼 가이즈를 좀 해봅시다.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아쉽네요. 저거는 뭐 언젠가 큐브 쓸 일이 있겠죠? 카르마. 럭3% 해가지고 3% 올려가지고 다 날려먹었네. 주문서 가방이 예자문 빼야 되니까 그건 그건 던질 데 없는데. 이 친구 혼자 있네요. 이 친구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구만. 예전 100% 투자기면 되겠지.
아이템을 잘라서요. 바로 봅시다. 이거는 진짜 풀메스 받을 거. 이거는 절대 안 내려. 다른 거는 내리겠지만 저 무기는 안 된다. 무기는 아주 가망 있는 아이템이야. 막기 상구도 괜찮지, 가이? 그렇지. 장갑이 가이 5밖에 안 되는구나. 신발 추억 좋아. 6에 63. 좋아, 좋아. 하이가 장난 아니지. 하이는. 제가 팬텀 댄 중에 하이를, 제일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만족한다 그래야 되나? 알아봅시다. 이거는 받고 싶은데. 아켄 쉐이드 케. 이거는 풀메에서 받을만 하지 않나? 일단 이것보다 상위 옵션이죠. 1초업이거든. 팔린 거란 보죠. 어? 8월 아니야? 당황할 뻔했어. 이거는 풀메소 가야겠다, 그래? 이거는 풀메소 가야겠어. 9월 10일이면은, 한 달 전이네. 이건 풀메소 가야겠다, 그치? 위대한 데미안 클라스가 있지. 이거는 풀메소 가야겠어. 바로 올리자마자 팔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가? 어쌔신 셔츠. 에디 2.5줄에 5에서 48 주업에 15%. 얘보다는 수공이 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구리긴 해. 차마 좋다고는 말 못하겠다. 얘보단 상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30억 넘기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무리 에디빨이 있다 해도 추업이 5에 48밖에 안 돼가지고. 얘보단 낮게 올라가거든요. 저게. 제 가격이면은 30억 선인 것 같은데? 30억 이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입 좀 쓰레기니까 일단 30억 선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에디 2.5줄 팔이 있으니까 팔을 한번 믿어보자고. 에디 중요하지. 추업도 중요하고. 나 옛날에 얼마 주고 샀냐? 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나도 한 30억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살 거 없었던 것 같아. 궁금하긴 하네. 나도 얼마 전쯤 쫄더드 깨줬던 것 같은데. 무슨 숄더였죠? 시프 숄더. 시프 숄더. 시프 숄더도 가격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유점 떠가지고 숄더가 되게 애매하네. 자기 07의 럭일 18%의 에디 이뻐. 25억 못 넘길 것 같아, 그죠? 18%에 07의 럭일. 딱 이 정도니까. 얼마까지 내려야 되냐? 얘가 25억이니까. 럭 2%보다 07이 나니까. 딱 얘랑 똑같이 올랐는데.
덱스도 있고. 아, 제논을 키우는 사람 있나 보구나. 적당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07이 되게 애매한가 보다. 010 오른 거죠. 와, 010에 럭 왜 오른 거예요? 와, 010에 럭 11 올랐네. 와, 장난 아니네. 010에 럭 11. 구형력이 있고. 얘보단 싸야 되고. 아니, 23억쯤만 해볼까?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아, 옛날에 한 30억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데르니 가르트. 데르니 카르트 000000럭. 아, 지금 볼래야 볼 수 없는 아이템인가요? 아, 막상 대할 상다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일단은 보공 한 줄보다는 공세 줄이 낫죠, 그죠? 애매하잖아. 보공 한 줄 애매하지. 아, 모르겠다. 아, 한번 팔린 거 보자. 아, 110억에 사서 130억이 올려놨구나. 야, 이거 애매하다. 야, 이거 얼마에 팔지? 아, 000에 00 럭이 붙어있어. 럭이 아주 중요하고 키포인트란 말이지. 아, 애매한데? 썬쿨이 청군에서인가? 청군에서는 올려져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청군에서도 없네.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네. 그죠, 보조무기는 서로 다 가격이 달라가지고 지금 바이퍼가 엄청 비싼 것처럼. 일단은 나밖에 없는 매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지. 아, 아, 불매수 100억에서 150억 사이야. 근데 100억, 130억은 넘겨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뭐 상대할 만한 애가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33억짜리. 선택의 기로인데, 은근히 차라리 030%가 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전 럭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가자. 140억. 자, 안 팔리면 조금씩 내려봅시다. 아, 150억에서 내릴까, 차라리. 한 2억 5천씩 해가지고. 150억으로 가보자. 망토 15%의 에디 연주를 6에 54주. 아, 추억 좋아해. 슈프 케이프. 15%의 에디 연주를 6에 54주. 얘보다 일단 상위 옵션이에요, 그죠? 아, 아, 하위 옵션입니다. 966이 한 단계 내려가고. 얘보다 상위 옵션인 것 같아. 아! 얘보다는 하위 옵션이라고 봐야 되기에는 또 약 6에 54에 15%, 럭 4%.
어허, 애매한데? 일단 이 라인업이구만. 아! 32억까지 내려가고, 일단은. 이 아래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얘와의 싸움인가 보구나. 6, 2억 14초. 얘랑 비슷하네. 어, 32억짜리랑 비슷하네. 104초. 15%. 아, 이걸 35억 주고 산다고? 혹시 추업인가? 추업 중요하죠, 역시. 어. 추업이 0순위지. 35. 35. 45. 18성이라 가지고. 어. 그래? 35. 35. 난 얼마 주고 샀냐, 근데? 나도 한 30억 정도 줬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와, 21%. 아, 30억에 팔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시업은 5일이면 언제야? 3일 전 말이야. 5에 25 주업 이렇게 팔리는데. 3에 45짜리 18%. 이것도 30억인데? 30억에 팔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어, 그죠. 30억에 팔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얘가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엔 얘가 굉장히 세 보이네. 에디 두 줄짜리고. 역시 추업이 나쁘면은 에디값을 잘 못 받는 것 같네. 35억에서 좀 내려볼까요? 아, 뭔가 30억에 팔기 좀 아까운 것 같아. 35억에 올려서 조금씩 내려봅시다. 장갑. 장갑 큐브값 오늘 5억 들었거든요. 럭 3% 올려가지고. 앱솔루트 10% 글러브. 요거는 104라 가지고 좀 기대해 볼 만하지. 104 초업이라. 어, 상위 옵션이에요. 상위에요, 상위. 상위 옵션이고. 요거보다 상위 옵션이고. 어, 상위 옵션인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봐야겠다, 그치? 이 라인업인 것 같아요. 어, 60억, 70억 사이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좋다. 좋아 보이긴 하네. 와, 근데 이게 가격이 이런데 저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60억이? 아, 이게 싸게 나온 거지? 와. 아니, 이거 가격 괜찮은데? 자기 문제 있나? 어, 아닌데? 아니, 이거 왜 안 사는 거야? 48억. 이게 48억인데? 이게 90억 아니야. 아, 자기 잘 돼 있는 거군요. 미안합니다. 한 70억, 60억짜리 없나? 52억. 53억. 팔릴 것 같은데? 60억 정도 해놓으면 팔릴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거보다 상위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야 될 것 같고. 얘랑 비슷한데. 아, 얘랑도 비슷한데. 아, 씨, 애매하네. 아, 조금 욕심내서 한 70억 좀만 해볼까요?
아무래도 에디가 럭십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욕심을 해보자고. 내림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건 왜안 사는 거예요? 어딨어? 아 이거 제 씨. 아, 이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씨. 아니 이거 왜안 사는 거예요? 아니 윗점 큐브 돌리는 거 이거 얼마나 된다고? 아 나왔죠? 가이드 잘라야 되겠다. 아 이거 녹화도 끊기는 거 아닌가? 아씨 인터넷 날라 나간 거 같은데. 아 녹화는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 녹화도 끊길 것 같다. 일단은 이것도 자르고. 아니 이거는 내가 파는 거보다 좋잖아. 이건 80억이야. 아, 너무 노량심인가? 저게 싼거 같아. 그냥 저게 싼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아무도 안산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일단은 방송을 다시 키자. 녹화는 되니까. 이런 거 같아. 아, 다음에 시프 슈즈. 얘보단 상위 옵션이고, 6에 63. 상위고. 상위 옵션인데. 와, 30%. 와, 이것도 싸다. 35. 이거 얼마야? 30억? 35. 아, 이것도 측정하기 되게 애매하다. 무슨 가격이 다? 가격이 이상해. 야, 고민되네. 아, 그냥 35억에 올려서 팔까? 그냥 좀 욕심내서 한 40억에 해볼까? 얘보다 추후비 63이니까
13, 16 높은 건가? 40억 해봅시다. 천천히 내려보자. 어! 아, AD가 2.5줄이네. 아, 그걸 생각 못했는데. 아, 40억을 생각했는데, AD가 2.5줄이다. 애매하다, 솔직히. 아, 진짜 애매하네. 40억을 생각했어. 2.5줄? 한 3억 할 텐데. 한 43억만 해볼까? 천천히 가격을 내려봅시다. 그 다음에. 아, 제가 이런 거 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싼 거 같아요. 아, 이거 왜 안 사는 거지, 이건 또. 아, 씨. 아니, 도적 때문에 저런 게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싼 거 같은데 왜 안 사는 거지? 아, 제 사재기만 하려는 건 아닌데요. 아, 이거. 아니, 이거를. 미안합니다. 이거를 좀 사가도록 하. 아니, 왜 이거 자꾸. 이렇게 파는 거지? 아, 제가 또 과일을 또 하나 사가야겠군요. 아니, 시가가 5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파는 거지? 장. 가외에 두 장, 이 장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팔고 싶지만은, 오늘 가위를 잘라서. 55억이거든? 시가가 55억이란 말이야? 55억 그림이지? 느낌이 55억 그림. 이게 58억 아니야? 55억이니까 53억, 52억 팔아. 아, 자꾸 장사를 하게 되네요. 아, 싼 걸 안 사고 넘어갈 순 없잖아, 그치? 아, 미쳐버리겠네. 리카운 벨트 유닉 15%에 AD 두 줄짜리 18% AD 두 1.5주 자기 공사의 럭삼. 어, 이런 느낌인가? 추업이 나쁘지 않지 않나? 6에 30 추업 이런 느낌인가 보다. 아, 이런 느낌이지. 4회시 났나요? 4회짜리? 4회면은 이게 30억이었네? 에디가 있으니까 어우 30이야 이게? 추업도 이게 더 좋구요. 에디 두 줄 값 정도 합치면은 40억 정도면 괜찮긴 하겠다. 최근 거니까. 어, 이런 느낌인데. 이것보다 추업이 상이고, 추업이 상이네. 가액 하나 더 넣고. 아, 해봅시다. 얘보다 딱 얘랑 비슷하거든요. 약간 아랜데 추업이 얘보다 낫고. 40% 하자. 오케이. 알다 쌍유니크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아, 모자 시프캡
모자야. 가이드린이 밖에서 치고. 뭐야. 야, 이것도 물량이 없네. 또 부르는 게 값이네. 아주 부담되는 거가. 아, 이게 58억입니까? 5에 45, AD 두 줄짜리가? 5에 45, 5에 54, AD 두 줄? 아, 딱 이거네. 이걸 말하고요. 58억이요? 아, 그렇단 말입니까? 아, 이것도 오늘 팔린 거네. 아. 아, 이거 뭐 60억은 가야겠네요. 와, 이것도 54억이야? 와. 아니, 이게 90억이라고? 뭔 작인데? 84. 18성 말고 뭐 없는데? 아니, 이게 90억이야? 가이드랜드 이게 50억이라고? 야, 모자 뭐야, 가격. 아, 이거 70억 두면 팔릴 기회인데. 아, 뭐지? 모자 가격 보소. 중간이 없어. 와. 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소 6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나밖에 없다. 아, 야, 나 옛날에 50억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아, 아, 80억 하면 너무 노양심인 것 같은데. 야, 이게 60억이었다. 아, 그럼 소심하게 65억만 할까? 아, 이거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은데, 지금. 아, 70억만 살짝 욕심 좀 부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거 최초에 아마 59억인가 이런 것 같은데. 55억씩 1억씩 맨날 낮추고 있으니까. 안 팔리면 뭐 내리면 되는 거니까 살짝 좀만 올려보죠. 제가 뭐 시세를 고정시키는 사람은 아니고. 아, 제가 예상한 아이템 이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 위점 15% AD 2.5줄이죠. 자기 5에 76 조업에 010이 높은 대신에 록 20이 낮아요. 그리고 대기 66이니까 대기 6 높고. 놀궁작이죠, 놀궁작. 아주 기대가 되는 아이템인데요. 일단은 상위 옵션이에요. 상위고. AD 2.5줄이지만은 작발이 있으니까 상위 옵션이고. AD 2.5줄에 추업감 밀고 나가. 아, 얼마에 팔아야 되냐. 참 이런 템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늘 공작돼 있고 작 잘 돼 있으면은. 아니야, 45억에 팔까?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라나. 가이드도 높고 추억도 좋아가지고. 또 이거는 싸네, 아까 거에 비해. 아, 솔직히 45억도 되게 비싼 것 같아. 한번 45억에 놓고 내려볼게요. 010에 럭이 20 깎인 대신에 010이 오르긴 했거든요. 106하고. 그리고 에디가 2.5초래 2.15%라며. 올테시라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한 45 정도. 아, 템 좋은데. 추억도 좋고. 아, 그래도 아이템이 좀 이쁜 그림으로 일단 50억에서 내려볼까? 추억이 좋아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50억 해. 바로 팔릴 수도 있어. 올리자마자. 올리자마자 바로 팔릴 수도 있어. 잘 보십시오. 아! 아, 판매 슬롯이 없네? 아, 나 자리 없는데? 아, 리튬아트를 뺍시다. 아, 이거는 50억 가자. 아, 50억 가볼만한 것 같아. 아, 더 올리고 싶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에디가 2.5줄에다가.
자기 좋잖아. 시세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위에 아래만 따져서 주은작이 되어 있으면 시세가 한 30에서 35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크기에 공식이 오른쪽이네. 35 정도. 높게 보면 45까지 갈 것 같은데. 크기에다가 가인 높고 정 40억 제가 55. 아 55억 해볼까. 어차피 가격 내림 되니까. 요 정도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아 템이 좋아가지고. 아 다 됐나요 저 이제? 어, 근데 아까 전에 파는 사람 누구야? 아이템 뭘 가격을 저렇게 매겨서 파는 거지? 잠깐만요. 누구지 그렇게 파는 사람? 아니 아이템을 아까부터 되게 싸게 팔더라고. 한번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시간대가 어디 라인이었더라? 이 라인 되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이 템을 싸게 팔았어요. 어. 싸게 팔던데. 아 자연스럽게 장사 방송이 됐네. 그만하자. 귀찮네. 아 이것으로 섀도우 템을 팔아보았습니다. 이제 수공 0이 됐는데요. 뭐 다음에 하게 되면은 다시 맞추면 되니까. 와 매액 20, 아액 14%, 법치 33%. 정말 좋은 옵션이네. 아 이것으로 섀도우 템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